빠방하이. 그 옛날 다들 우가우가 하던 시절, 화장에, 맥주에, 노조에, 사회, 문화, 기술 할 것 없이 고도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지을 시점에 맘모스가 다녔다는 사실 아셨나요? 괜히 외계 문명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데요. 오늘 신기한 이집트 문명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고대 이집트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결정체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자 사후 영생을 누리기 위한 궁전이었습니다. 4000년도 훨씬 전에 지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지어질 시점, 한반도는 단군시대 이전, 이제 막 고인도를 만들 때였다고. 피라미드 하면 황토색 울퉁불퉁한 표면이 떠오르는데요. 원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짜자잔. 지금 우리가 아는 뼈대에 매끈하게 가공한 흰색 석회석을 외벽으로 덧붙였는데요. 밤에도 달빛이 반사되어 새하얗게 빛나 났을 거라고 하죠. 게다가 봉우리는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이토록 멋졌던 피라미드, 후손들이 다른 건축물을 위한 자재로 쓰기 위해 외벽을 죄다 뜯어가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혼자 너무 앞서 나가서 외계인이 지었다는 가설이 오히려 믿을만한데요. 이 피라미드 한번 보자고 몰려드는 전 세계인들 덕분에 관광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집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었으니 아프리카의 인도. 피라미드에 들어설 때부터 나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호객 행위. 낙타를 데리고 다니며 타라고 강요하질 않나. 입장료 내고 들어왔는데 또 내야 한다고 사기치질 않나. 등쳐먹는 수법도 가지가지이죠. 피라미드 갈 때 필수품이 선글라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삐끼들 눈도 안 마주치기 위해서라고. 이 삐끼 문화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콜로세움이 2000년이 됐듯이 고대 로마인들에겐 피라미드가 2000년 전 고대 유적이었습니다. 이미 잘나가는 관광 코스였죠. 기원전 1세기 로마인이 쓴 수기에 적힌 내용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대박! 말도 안 된다! 저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닐 거야! 라는 내용과 함께 아우 관광지라 그런지 바가지 너무 시게 씌운다? 네, 적어도 2000년 전부터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 역시 사람은 다 똑같나 보네요. 유물이 넘쳐나는 나라 이집트. 적어도 고고학자 밥줄 끊길 염려는 없는 게요. 작년에 발견된 이 사진, 무려 5000년 전 유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장. 한 번에 약 22,400리터의 맥주를 대량 생산해냈을 것으로 추정되죠. 고대 이집트의 맥주가? 네, 그것도 아주 전문적입니다. 곡물가루를 반죽해 맥주용 빵을 만들고, 이 빵을 부순 빵가루를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은 뒤 발효시키면 끝. 만드는 게 단순해서 여행 갈 때 빵가루를 가져가서 물만 넣어 만들어 먹었다고 하죠. 마실 때 이렇게 빨대를 이용했는데 건더기가 많아서 갈대를 꽂아 걸러 마신 겁니다. 걸쭉한 만큼 영양분도 많았습니다. 귀중한 영양 공급원으로 엄마부터 아이까지 온 국민이 즐겨 마셨다고. 전국적 인기에 힘입어 맥주는 화폐의 기능도 했습니다. 피라미드 노동자 일당을 맥주로 대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만약 맥주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자리에 드러누워 노동을 거부했다고 하죠. 인류 최초의 파업이 피라미드에서 일어났던 셈. 맥주를 과음해서 생긴 숙취도 별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지 괜찮은데? 맥주 처돌이 고대 이집트인들, 죽을 때도 맥주 항아리까지 같이 묻었다고 하죠. 매년 음주 축제까지 열었는데요. 실컷 마시고 실려나가는 건 기본. 이건 과음으로 맥주를 토하는 여성을 그린 벽화라는. 와! 고대 이집트의 맥주 사랑 대단하네요. 신화하면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는데요. 이집트 신화도 정말 재밌습니다. 태초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영겁의 세월이 흐르고 언덕이 솟아오르는데요. 그곳에서 태양신 라가 태어나죠. 라는 창조자라는 의미.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지내던 라, 혼자 힘으로 아기 둘을 만들어냅니다. 둘 중 오빠는 공개의 신 슈, 여동생은 습계의 신 테프누트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매는 실수로 혼돈의 바다에 빠져 실종됩니다. 전전긍긍하던 라는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 사랑의 신 하토르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찾아오라 명하죠. 용케 아이들을 구해온 하토르, 라는 안도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이 눈물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탄생합니다. 어느덧 사이좋게 자라난 슈와 테프누트, 둘이 결혼을 합니다. 네, 남매가요. 이들 역시 남매를 낳는데요. 대지의 신 개보와 하늘의 신 누트. 시간이 흘러 이 둘도 사랑에 빠지죠. 할아버지가 된 라는 결사반대를 합니다. 대지와 하늘 사이엔 생명체가 살 공간이 필요해서 절대 가까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들인 공개신 슈에게 둘 사이를 갈라놓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죠. 그렇게 세상은 하늘, 공기, 대지의 구조가 되지만요. 대부와 누트 결국 몰래 아이를 갖습니다. 라가 극대노하는 건 당연한 일. 아기를 낳되 360일이 아닌 날에만 낳으라는 벌을 줍니다. 이때의 1년은 360일, 낳지 말라는 거죠.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지혜의 신 토트는 달의 신 콘수와 내기에서 이겨 5일을 더 받아냅니다. 그렇게 1년이 365일이 되고요. 누트는 토트가 벌어준 다스
4세 동안 무사히 4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쟁쟁한 신으로 성장하죠. 최고 신이었던 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자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인간계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매일 태양 방주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라, 해가 지면 어둠과 혼돈의 세계인 두아트로 들어갑니다. 밤의 12시간은 라에겐 처절한 시간. 두아트를 지나기 위해 온갖 괴물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언제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릅니다. 가끔은 라가 잡아먹힐 때도 있으니 이때가 바로 일식. 이 사이클은 영원히 반복되죠. 고대 이집트 태양신화의 내용인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고온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 영토의 95%는 사막이고요,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단 2%. 도저히 사람이 못 살 환경 같지만요,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나일강 덕분. 강물이 쓸고 떠난 자리엔 비옥한 토양만이 남아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 됐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기서 얻은 농작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은 빵이었지만 참 다양한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요, 먼저 고슴도치. 농경사회라 육류가 귀했던 고대 이집트, 고기만 생기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특히 고슴도치는 폐혈미. 조리법은 고슴도치의 진흙을 듬뿍 바르고 굽는 것. 진흙을 벗기면 가시도 함께 사라진다고 하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상추쌈. 고대 이집트에선 상추가 정력제로 여겨졌습니다. 위로 솟아오르며 자라는 상추의 모양과 상추를 꺾으면 나오는 하얀 진액 때문이었다고. 무화과는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4000년 전 이집트에서 심었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당분을 섭취할 수단이라 신분 관계없이 온 국민에게 인기가 많았죠. 요리에 단맛을 내는 용으로도 썼는데요, 인간들만 무화과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거위들도 먹었죠. 야생거위는 유럽에서 날아와 이집트 나일강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무화과를 먹었죠. 이때 거위를 잡아 우연히 간을 맛본 고대 이집트인들, 이거 너무 맛있잖아. 거위가 과식을 하면 간에 살이 쪄 커진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그때부터 거위에게 강제로 무화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네, 무려 기원전부터 후아그라를 먹었던 거, 진짜 없는 게 없는 이집트네요. 고대 이집트는 후대에 많은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의외의 것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집트인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머리카락도 거추장스러웠는지 여성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남성은 아예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깨끗이 밀어버릴 정도였죠. 그럼 대머리로 다녔냐고요? No. 가발이 필수템이었습니다. 실제 임모에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를 섞어 만들었고요, 가발 위에 향료를 섞은 밀랍을 얹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태양열로 밀랍이 녹아내리면 향기가 났기 때문이죠. 심지어 고데기도 했습니다. 나일강가의 진흙을 머리에 곱게 바르고 나무 막대기로 돌돌 말았는데요, 땡볕에서 종일 앉아있으면 머릿결이 상하면서 웨이브가 생겼다고. 하이힐의 기원도 이집트입니다. 이 굽있는 신발, 상류층만이 신을 수 있었는데요, 하류층보다 커 보이려는 욕망으로 하이힐을 애용했다고 하죠. 반대로 하류층은 맨발로 묘사된다고. 실컷 꾸몄으니 이제 놀아야죠. 세네트는 게임룰이 남아있는 최초의 보드게임입니다. 윷놀이와 롤이 비슷한데요, 사실 죽음의 보드게임이라는, 놀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집트인들은 기본적으로 세네트를 둘 줄 알아야 했죠. 저승행 티켓이 걸려있거든요. 저승의 뱃사공과 세네트를 해서 이겨야 배를 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놀라운 발명품 하나, 최초의 자물쇠도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의 자물쇠 원리와 비슷한데요, 투박한 나무인데다 정교함이 떨어져 크고 거추장스럽긴 했지만요, 기원전의 열쇠 작동 원리를 개발했다는 게 놀랍죠. 이집트 정말 외계인이 만든 문명 아닐까요? 자물쇠 만들어 쓰고 월급 안 주면 파업하고 별미로 푸아그라를 먹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튀르키예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단호박.